아나운서 해피타임의 박성입니다. 최은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제 코앞입니다. 근데 이쯤 되면은 고마운 분들에게 이렇게 설 선물 보내고 싶은데 뭐 하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맞아요. 세배랑 선물들. 네. 요즘에는 사실 한복을 차려입고 가족들끼리 막 세배를 안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희는 네. 꾸준히 했거든. 그거 좋아하시거든요. 어른들. 네. 그런 식으로 절 택배 서비스. 절 택배?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왜냐면 멀리 계신 분들에게 한복 갈 수 있으니까 그 원하는 분의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프린트해서 앞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이다. 띵동 퇴폐하십니다. 이야, 이거 괜찮다. 받아서 또 보내주고. 받아서. 네. 그렇죠. 정말 그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는 물질도 물질이지만 마음을 전하는 거. 아,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얼굴 보여드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